본문은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라고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여기 이르매라는 단어는 가득 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읽은 본문 안에 4절에 성령의 충만이라는 단어가 어구가 나오는데요. 이 충만이라는 단어와 1절의 이르매라는 단어가 형태만 다르지 원래 원형은 같은 단어입니다. 가득 찬 겁니다. 기다림이 가득 차서 무언가 이제 이루어질 때가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비견될 만큼 아주 중요한 일이, 아주 중요한 약속이 성취될 순간이 지금 저희가 읽은 본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가깝게는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이 있죠.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너희가 불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죠. 조금 더 멀리는 세례 요한도 비슷한 약속, 아니 거의 동일한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앞으로 나 다음에 오실 이는 너희에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그 약속을 믿고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넓은 거시적인 관점으로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누가는 보통 그 본인의 글을 쓸 때,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글을 쓸때이 절기에 대한 이야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어느 때가 이르렀다고 구체적으로 때를 말하는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누가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안에 일어난 일이 오순절에 일어난 것임을 저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순절이라는 단어, 이 절기의 이름은 원래 그 라틴어 펜테코스테스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거의 비슷한 발음인데요. 펜테코스테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유월절입니다. 아니, 오순절입니다. 펜테코스테스라는 단어는 숫자 5 혹은 50일 뜻하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유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났을 때를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애굽에 있었던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겪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처음 난 것들, 장자들을 다 죽이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밤에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50일이 지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당도해서 거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서 내려옵니다. 시내산 언약이 체결됐던 날, 그날이 오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오늘 이두 번째 오순절날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오순절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아니 그 전에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안에서 어떤 이 오순절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부터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을 좀 보시면,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주의해야 될 것은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는 겁니다. 홀연히라는 단어는 갑자기라는 단어인데요. 갑자기 급박하게 어느 순간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찾아옵니다. 중요한 것은 소리입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이 아니라, 실제로 급하고 강한 바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거대한 기류가 귀를 스쳐 지나가는 것 같은 태풍과 같은 소리가 지금 그들의 귀에 가득했던 겁니다. 시내산의 첫 번째 오순절에 모세가 올라갔을 때 거기에서는 나팔 소리가 크게 들렸다고 출애굽기 19장에선 이야기를 합니다. 나팔 소리가 크게 들렸다고만 한번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나팔 소리가 점점점 커졌다라고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소리가 들립니다.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을 압도할 만큼 귀가 쩌렁쩌렁 울릴 만큼 다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을 만큼 거대한 소리가 그들의 귀에 가득합니다. 두 번째로 오순절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3절에 보시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합니다. 첫 번째 오순절날 출애굽기 1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불처럼 강림하셨습니다. 근데 두 번째 오순절날은 불의 혀와 같이, 불의 혀가 실제로 임한 것이 아니라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다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오순절날에는 모세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처럼 임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덜덜덜 떨면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오순절에는 그 불이, 그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각 사람 위에 갈라지는 것처럼 하나씩, 입 세 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게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각 사람 위에 갈라지듯이 하나씩 다 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과 이 시내산 언약을 체결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내산 언약을 지키는 일에 번번이 실패합니다. 늘 실패하니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의 대가로 너희가 저주를 받겠다고 이야기만 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너희들 나랑 다시 좀 언약을 맺자, 나랑 다시 언약을 맺자 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희의 마음에 할례를 주겠다, 내가 너희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을 보내서 너희의 그 신비의 율법을 친히 새겨주겠다, 내가 성령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서 너희의 마음에 율법이 가득하게 하겠다고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언약을 맺자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가오셨던 것이 이스라엘의 그 길고 지난한 역사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지키는 일에 철저하게 실패했죠. 그리고 다시 오늘 오순절에 그 언약을 다시 맺자고 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있는 순간이 나타난 겁니다. 그날이 드디어 이르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혼자서만 율법을 받아서 내려왔습니다. 시내산에서. 근데 이제는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 마음 가운데, 그 신비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이 쓰여지는 것을 사람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마음에 가득해지자,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가득해지자 그들이 어떠한 일을 합니까? 각 지역의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하는데요. 11절 말씀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쭉 내려오셔서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가지고 와서 어떤 말을 하냐면 너희가 이것을 지키면,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너희가 하나님만 섬기면 복을 받을 것이고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이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일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와 같이 너희가 이거 이것을 하면 복을 받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를 이미 사랑하셨으니 너희도 이제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모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셨으니 너희도 이제 그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수 있는 백성이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일편단심으로 너희만 바라보시며 너희를 사랑하셨으니 너희도 이제 일편단심으로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왔지만 이제 각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이미 다 하신 그 일, 하나님의 큰 일이 새겨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모인 제자들은 자기들 마음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의 시대가 열리고 있는 그 중요한 순간을 저희는 사도행전 2장에서 마주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성령은 이스라엘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온 제자들이 받기 전에 먼저 그 동일한 성령을 받았던 인물이 그 앞에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강림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은 공관복음 마태와 마가와 누가가 다 기록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근데 이 마태와 마가 그리고 누가의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데요,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막바로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누가만 독특하게 어떠한 이야기를 삽입하냐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성령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는 사도행전과 누가복음 둘 다를 기록한 저자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 어떤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임합니다. 누가는 일부러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성령을 오늘 사도들도 동일하게 기도하고 있을 때 그 성령을 받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듯 사도행전에서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성령을 받아 예수님이 하셨던 그 동일한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 성령을 얼마나 의지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사역을 하고 계셨음을 끊임없이 아주 집요할 만큼 강조합니다. 그럼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는 태어날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임하시죠. 그리고 바로 예수님 어디로 가세요?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십니다. 광야로 가실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가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령 시험을 받으신 이후에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심지어 갈릴리로 돌아올 때도 성령을 받으셨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4장 14절인데요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여기 굳이 성령의 능력이 나올 이유가 있습니까? 근데 굳이 누가는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두 구절이 나온 이후에 바로 그 다음 구절에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도착하셔서 다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근데 이사야의 글을 달라고 하셔서 이사야의 글을 읽습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은 본인의 모든 사역을 성령의 능력으로만 하십니다. 심지어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9장은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도 성령께서 그 곁에서 함께 계셨다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오로지 예수님만을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로지 성령의 능력으로만 사역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도 맞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예수님의 사역은 불가능합니다. 예수께서는 오로지 성령 하나님으로만 사역하셨습니다. 근데 그 성령 하나님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주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아니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사도행전 2장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지만 율법을 주셨지만 늘 실패했듯이 하나님 말씀을 늘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 하지만 실패를 불순종을 반복하는 여러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기다리고 수천 년을 기다렸듯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을 할 수 있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는 그날부터 해서 성령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시험을 지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께서 시험을 이기실 수 있게 하셨던 그 성령께서 여러분들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들 중에 죽음이 눈앞에 온 것만 같은 상황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죽음 가운데서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그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 성령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위로와 격려가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